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어가잖아? 그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하고 대충 이렇게 퉁쳐서 생각을 하고 데뷔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제 그때 흑화하게 됩니다. 어떤 흑화하게? 모두들 덜하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이라는 개념의 핵심이 뭐죠? 직업 작가와 그냥 아마추어 작가를 가르는 기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다? 막 절박함, 자기관리 되게 많은 걸 얘기하고 실력 얘기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직업, 프로 이거의 개념을 여기서 보거든요? 난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는 개념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나가는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 당장 다음 끼를 먹을 돈을 지갑에서 꺼내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안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가로 내가 뭘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개념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자기 지갑에서 300원, 50원, 200원 쿠키, 코인 꺼내서 주는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내가 주고 있나. 그게 기본적으로 직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만화 좋아서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아서 그리시는 거면 평생 그리시면 됩니다. 그게 직업이 될 이유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만화가 좋다는 것은 내가 만화를 좋아한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걸 직업으로 갖고 싶다고 하면 무슨 말이죠? 저는 만화를 통해서 누구한테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화가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직업이 돼야 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직업 시장, 취업 시장이랑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이 웹툰 데뷔 시장이 사실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 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머리로라도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게 어디에 좋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가 중요한 얘기야.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들어가라는 말은 지난번 시간은 뭐였어요? 이렇게 그려야지만 데뷔가 됩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알고 들어간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리로라도 알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로 흑화돼. 거쿠엔류가 暴れ出してしまうのでな. 흑화, 어떤 흑화일까? 그리고 이 흑화를 막는 게 왜 중요하냐? 요거 이제 이따가 말할 거예요. 뭔 소리요? 만화가 있어.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불완전해서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 사실은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화가라는 이름의 예술가가 있고 만화가라는 이름의 정치인이 있고요. 만화가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있고 만화가라는 이름의 망나니가 있는 거 아세요? 다 만화가라고 불러.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만화가라 불리는데 만화를 가지고 정말 나쁜 짓을 해. 다시 얘기해볼까? 다른 얘기로? 만화라고 우리가 똑같이 부르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데 똑같이 만화인데 만화라는 이름의 상품이 있고 만화라는 이름의 경전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성서 같은 존재야. 만화라는 이름에 뭐가 되게 많아. 만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우리 묶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만화라는 이름에 정말 다 다른 것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거든. 우리는 뭐냐면 각자 자기 자신의 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데 자꾸 이거를 만화라는 단어 안에 묶어서 퉁치려고 그래요. 만화라는 이름의 예술을 하려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자꾸 옆에 있는 동료 지망생이 만화라는 이름의 상품을 그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 눈치를 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게 맞는 건가? 나도 저래야 되나? 반대로 만화라는 이름의 상품을 애초에 만들려고 한 사람이 있어. A라는 지망생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난 대중성의 심장부에서 놀겠어. 난 돈 많이 벌 거고 어마어마하게 대중적인 즐거움을 주고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시작한 A 지망생이 야망에 차가지고 있습니다. B라는 지망생이 있어요. B라는 지망생은 나는 몇 명이 아닐더라도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작품 하나를 그리면 돼. 난 그게 원해. 난 그걸 원하고 싶어서 만화를 그려. 자 이렇게 A와 B가 작업실을 같이 썼어요. 어떻게 될까? B라는 사람은 A를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나? 저런 애가 데뷔하는 건가? 나는 망했나? A는 B를 보면서 나 너무 돈의 노예인가? 저렇게 하는 게 예술가인가? 무슨 말이지? 지금 서로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다른 만화를 꿈꾸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그걸 몰라. 만화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있으니까. 이걸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선택해서 들어왔고 계속 선택해 나가면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 업체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이쪽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그리고 싶은 종류의 만화가 다른 종류의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다고.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때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좋은 선택의 기준이 뭐죠? 결과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야. 내가 한 선택은 결과가 망해도 좋은 선택입니다. 나쁜 선택은 뭐야? 운 좋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남이 해준 선택, 그건 나쁜 선택이거든요. 왜냐면 경험치가 안 쌓여요. 근데 플랫폼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듣거나 직업적 만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로 선택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서양 이쪽에서 시작하고 이쪽으로 아직도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력 때문에 이쪽이 맞나? 라고 생각하고 자꾸 가려고 그런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나는 만화가를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나? 우리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 소리요? 저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에게는 만화는 직업이고 저의 만화가 상품이자 제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되게 중요한 언어거든요. 근데 처음 데뷔를 시작할 때 데뷔를 시작하기 전에 어땠을까? 처음에 만화를 예술로 받아들였어요. 어렸을 때 나이를 먹고 준비를 하면서 만화를 통해 내 생각을 얘기하는 즐거움을 알아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죠. 돈을 벌어야 돼. 작업실비를 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일단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기로 온 거야.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이렇게 저의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 데뷔작을 준비할 때 나에게 만화라는 것은 만화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있지만 만화라는 이름의 상품이었어요. 전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제가 존경하던 작가들 있죠. 흔히 생각하는 유명한 작가들, 거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컨닝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예술을 막 하고 있어. 대부분이 이쪽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좌절했지. 아 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결국.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데뷔작을 봤어. 그랬더니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나 봤더니 참 안심이 되는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어. 물론 처음부터 노빠꾸로 나가서 결국 거장까지 간 사람도 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품 그렸어 다. 너무 마음이 놓였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반대도 있어요. 예술로 시작했다 상품으로 가서 거장된 분들도 있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했어. 나는 누구냐. 난 쫄보야. 오케이. 나에 대해서 딱딱 규정을 내리고. 그럼 난 어떻게 되냐? 일단 초기 전략을 시장 진입으로 잡고 1번. 일단 월세부터 잡자. 돈 벌고 사람답게 사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일단 초기 전략을 잡자. 그리고 좀 안정이 된 이후에 내가 하고 싶어서 이쪽이나 이쪽을 고민해보자. 이거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막 했지. 나한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상품으로의 만화, 나한테 언어로서의 만화, 예술로서의 만화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만 고민을 아주 많이 했더니 되게 비등비등하지만 그래도 이쪽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만화의 100% 생존을 전적으로 만화에만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유튜브하고 교수도 하고 있죠. 작법서 냈죠. 무슨 말이죠? 만화에 내 생계 100%를 의존하면 나중에 만약에 만화가 내 생존비를 못 벌어다 줄 때가 오면 나 만화 굉장히 원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화 이외의 생계의 수단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후반 전략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만화가라는 직업과 만화 창작이 꼭 일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챕터 2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만화란 이름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존재가 되게 많다. 나는 애초에 만화를 이래서 좋아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직업인으로서 상품과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다른 루트를 가고 있는 분들의 전략이라고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장단이 있지 대신에 시장과 어떤 내 제품, 내 만화를 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목표가 중요한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난 내가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만화를 택한 거야 라고 명확히 정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명확한 장단점이 있죠. 장점, 만화를 왜 그리는지 본인이 알아. 근데 단점이 뭐야? 고생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어가잖아? 그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하고 대충 이렇게 퉁쳐서 생각을 하고 데뷔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제 그때 흑화하게 됩니다. 어떤 흑화하게? 여기가 오늘 마지막 얘기예요.